안녕하세요 친구들. 오늘은 사막여우에 대해 알아볼게요. 사막여우는 영어로 데저트 파크스라고 해요. 사막여우는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작은 동물이에요. 모래 위를 걷어다닐 때 발바닥이 뜨거워도 걱정하지 마세요. 사막여우는 발바닥에 털이 있어서 모래밭을 잘 따라다닐 수 있답니다. 사막여우의 귀는 매우 커요. 크고 납작한 귀로 열기 가득한 사막에서 열을 식혀줄 수 있어요. 사막여우는 밤에 활동적이에요. 밤에 모래밭을 달리면서 먹이를 찾아요. 작은 벌레나 작은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거예요. 사막은 낮에 덥기 때문에 사막여우는 밤이 되어야 적당한 온도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. 사막여우는 땅바닥에 굴을 파서 살아요. 굴 안은 시원하고 안전한 장소로 활동하는 동안 천적들을 피할 수 있어요. 자, 오늘은 사막여우에 대해 알아봤어요. 사막여우의 특징들을 기억해두고 나중에 만나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. 함께 야생동물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봐요.